많이들 들어오셨네요. 82분. 오늘 드디어 1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서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꼭식당입니다. 많이 입장들 하셨네요. 94분. 드디어 오늘 우리 꼭식당 채널 실시간 방송 시청자분이 1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송가인 씨 노래를 감상하는 천하무적 송가인 음악 방송입니다. 꼭짓다가 선정한 우리 송가인 씨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송가인 씨를 생각하고 송가인 씨를 응원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송가인 씨를 위한 편파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혹시나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은 송가인 씨 보고 뭐라는 사람 무조건 강퇴시킵니다. 여기는 오로지 송가인님만을 위한 방송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편협 방송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옆 박영규님, 아 그립고 보고픈 내 가수 송가인. 꼭짓다 채널에 와서 산행의 불시착 OST 내 마음속의 사진을 들으니 반갑고 정겹습니다. 비 오는데 꼭짓다님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유선님, 꼭짓다 실방은 처음입니다. 음향 상태가 엥? 왜 이래요? 우리 가인님 찾아삼나요? 예, 음향 상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또 비가 오고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전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주소녀님, 2020 인생은 즐거워 뮤비 현재 17만회 많이들 클릭해주세요. 김혜영님, 가인님 노래 들으며 팬들과 대화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김건태님, 방송에서 안 부른 노래 들려주세요. 꼭짓다님 감사합니다. 백우선님, 천천히 차근차근히 준비 잘하셔서 우리 가인 좋은 소식 좋은 노래 최고 유튜버 실방으로 아자아자 짝짝짝. 예, 감사합니다. 권미수님, 서울에는 비가 엄청 오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드디어 100명 넘어 무지하게 좋습니다. 1000명 가지야. 예, 감사합니다. 꼭짓다가 실방, 음악 실방을 시작한 지 6번째, 6회 만에 드디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응원의 박수. 아, 저 감격스럽습니다. 언제 100명 돌파하나 싶었는데, 뭐, 역시, 우리 송가인 씨 팬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효찬님께서 우리 꼭짓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음악과 가인님 소식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응원합니다. 예, 우리 효찬님 응원에 제가 더 힘이 나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효찬님 응원 덕에 오늘 드디어 실방 시청자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은 송가인 시대님 시청자 1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정재근님, 비가 오니 더욱더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송가인 시대.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송가인 시대입니다. 이런 트로트 시대를 연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송가인 씨 덕이 얼마나 큰지, 송가인 씨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공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분명히 송가인 시대 맞습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50년, 100년,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인보우님, 울 어무이, 엊그제 구순이었는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편히 사세요. 예, 구순. 앞으로 송가인 씨 노래 들으면 100세까지, 150세까지 사실 겁니다. 송가인 씨 노래 꼭 항시 들으시라고 권해드리십시오. 꼭지따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편안함만 되시어라.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울 가수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송가인 씨를 나의 몸처럼 아마 사랑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황길자님, 송가인 누님 하루 24시간 노래 들어요. 그 다음에 천리양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셀럽 하트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셀럽 아시죠? 근데 참 이게 인터넷에 좀 익숙치 않으신 우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에 많이 참가를 못하는 게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송가인 씨가 아이돌 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을 따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원픽 가수에서 뭐 미스터 트롯이 앞서가고는 있긴 하지만 여자 가수로서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송가인 씨가 유일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만 배우시면은 그런데 투표하시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배우셔서 많이 그런 데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님, 실방 보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게인 화이팅. 아유, 우리 밑장TV님, 저도 가끔가다 들어가서 우리 밑장TV님 영상 보고 있습니다. 가인님 응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까 보니까 태종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태종대를 아주 어렸을 때 가서 거기서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의태님 감사합니다. 원하던 방송 이제야 찾았네요. 이제 자주 찾을 것 같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십시오. 아직 꼭지따 채널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실방이 사실은 이렇게 호응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한 분이 계시더라도 할 겁니다. 우리 송가인 씨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실방은 끝까지 할 겁니다. 아, 박옥나님, 꼭지따 선생님 수고하시네요. 건강하세요. 저는 양양에 살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비가 퍼붓고 있네요. 예, 여기도 빗소리 들리시나요? 박광현님은 전북 진안 분이시네. 이 유튜브 생방송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얼굴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